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죠. 바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인데요. 앞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자는 사업주가 내야 할 부담금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담 기초액을 현재 114만 9천 원에서 120만 7천 원으로 5만 8천 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의무 고용률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3.6%며 민간이 3.1%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이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사업자인 CJCGV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1% 이상 설치를 권고했는데요. CJCGV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CGV는 내년 말까지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차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형 영화관 사업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국내 동일 사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 활동이나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 향상에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IT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지방 거주 장애인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까지 올라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광주광역시에도 장애인 정보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훈련센터가 개소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광주시 서구에 광주 디지털 훈련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센터에서는 개소 후 미디어 콘텐츠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총 4개 분야의 IT 수준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 디지털 훈련센터에서는 사업체의 채용 직무에 따른 맞춤 훈련과 재직자 대상 교육 등 장애인 IT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웰페어 뉴스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여전히 많은데요. 사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이에 경기도 용인시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에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 배포했다는 소식입니다. 금번 용인시의 작은 움직임이 인접 지자체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장애인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복지TV가 사회복지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2022년을 따뜻하게 만든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 대상이 개최됐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봉사정신과 나눔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복지TV와 장애인신문, 곰돌이 복지재단은 지난 12월 27일 복지TV 공개 스튜디오에서 제7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 대상을 개최했습니다. 복지 대상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봉사자와 복지 관련 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복지 대상은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복지TV 최규옥 회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홍문표 국회의원이 명예대회장을 맡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힘을 내서 우리나라를 밝고 떳떳하고 자부심 지키는 사랑과 진실이 있는 그런 민족으로 자랑스럽게 나라를 번영하고 국민들 모두 안도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인식 개선,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데 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미약합니다만은 이거를 꼭 만들어봐야겠다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네,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서울시장상, 장애인 먼저 실천상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상, 복지TV 회장상이 복지실천 공로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편 복지TV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 전문 채널로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IPTV 3사가 199번으로 채널을 단일화해 시청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복지TV 정두리입니다. 2023년 내년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본예산이 처음으로 연간 100조를 돌파하며 정부 부처 중 최대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섭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데다 노인지원과 돌봄 예산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과 기금 운용계획 총 지출규모가 109조 1830억 원이라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도 추가 경정 예산을 합치면 100조 원을 넘지만 정부가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전 부처 중 가장 많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911억 원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8.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분야도 지난해보다 각각 13.5% 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지하철 시위 재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의 신축 기능 보강에 쓰이는 예산은 91억 원 감액된 264억 원으로 확정됐고, 장애수당과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등은 인상됐지만 차상위 계층 등이 일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7.1% 감소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발전에 앞장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설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응원이 전해졌는데요.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화성시청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더 아름다운 세상 설립 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 설립된 더 아름다운 세상은 일하는 장애인, 소득 있는 장애인을 표어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장애인 모델 양성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네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 장애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시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장애인분들 또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사시든 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시작을 하는 저희 더 아름다운 세상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시고 2023년에는 보다 나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미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념식 현장에서는 장애인 모델 아카데미 학생들의 발표회도 진행됐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은 모델 양성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애인 모델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워킹 실력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축하 공연을 위해 방문한 강월래 씨는 모델 아카데미 학생들을 응원하는 한편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만큼 재활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집에서 나오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또 일하다 다투게 되면 화해를 하고 또 같이 힘을 내고 또 다시 또 꿈을 꿀 수 있고 이게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응원해주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거죠. 새해는 2023년 토끼띠 해입니다. 토끼처럼 깡총깡총 뛸 수 있도록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바깥바람도 쐬고 공기도 쐬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더불어가는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세상.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동행이 밝은 세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2022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6개월간의 대장정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승리를 거머쥔 팀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22 KWBL 휠체어 농구리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휠체어 농구연맹이 주관하는 휠체어 농구리그는 6개월간 전국 6개 팀의 열띤 경쟁이 펼쳐지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정규리그 3위에 오른 코웨이 블루윌스 휠체어 농구단이 제주 삼다수와 춘천시 장애인체육회를 연이어 꺾으며 창단 첫해 챔피언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영예 MVP는 코웨이의 김우용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제주에서 코웨이로 이적한 김우용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베테랑으로서 위력을 과시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리그 시작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코웨이를 올해 초에 입국해가지고 선수들이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 선수들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 한국 휠체어 농구연맹은 발전된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휠체어 농구는 희망, 열정, 도전의 정신으로 어떤 난관도 없이 우리 목표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약자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우리 실천을 우리 휠체어 농구가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이어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여 집회는 우리 발달장애인, 발달장애를 가진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갖는 투쟁의 의미도 되새기고 그 의지도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집회입니다. 오늘 18번째 집회인데요. 여기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들이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지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같이 울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투쟁의 의지도 다지고 하는 의미를 가진 집회입니다. 여기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국가정부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온전하게 자기 나이에 맞는 일을 하고 자기 나이에 맞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그 가족의 비극이 알려진 것만 해도 10차례가 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우리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더 이상 비극적인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화요집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을 막고자 하는 목소리가 여의도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20일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화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화요 집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갖는 투쟁의 의미도 되새기고 그 의지도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든 집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투쟁의 의지도 다지고 하는 의미를 가진 집회입니다. 특히 이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책임이 온전히 가족에게만 전가되면서 계속된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도 그 가족의 비극이 알려진 것만 해도 10차례가 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고자 저희들은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한 간절한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자녀를 두고 먼저 떠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계속된 비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모두의 눈가는 눈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평범하게 모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 체계가 되어 자녀와 명대로 살다가 눈 감게 되는 날 좋은 세상 잘 살다 오라고 마지막 세상 잘 살다 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평범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소원이라는 말을 드리며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지역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가족들. 새해에는 간절한 외침이 외면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적십자 봉사단원을 위한 축제, 제8회 희망풍차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전우주 기자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적십자 봉사단원이 체육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또 다른 봉사단원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응모권을 나누어줍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가 주최 주관한 제8회 희망풍차 한마음대회가 23일 원주시 치학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원주시 내 16개 봉사회 회원들과 원광수 원주시장, 송기현 의원,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희망풍차 한마음대회는 적십자 활동의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저희 적십자 16개 단위 봉사회에서 각자 맡은 소임들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봉사원들이 또 위로받고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봉사원 위로하는 취지로 또 각 자생단체장님들 모시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렸고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지만 예년에 비해 식전 행사, 표창수여, 기념사, 원주시장과 원주시의장의 회비 전달식, 경품 추첨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10년 동안 1,500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상을 받은 김성령 씨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그 수상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 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알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풍차 한마음대회가 끝난 후 저녁 7시에 송년 나눔 콘서트를 진행하며 수익금으로 장애인 단체에 후원합니다. 이곳 치약체육관에서 진행한 희망풍차 한마음대회로 1년 동안 수고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이어지는 콘서트로 장애인을 후원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 잡은 휠마스터. 경기 북부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개발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직업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일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에서는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휠마스터 사업 성과보고 및 공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센터는 2016년 휠마스터라는 직업군을 개발해 발달장애인이 훈련을 통해 직업인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무가 발달장애인이 자립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또 직무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짐으로써 직무 유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고양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경기지역 대형병원과 지역복지관에 이르기까지 발달장애인 휠마스터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공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자신감도 들게 되고 재밌어하게 되더라고요. 휠체어를 관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각 지역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 잡은 휠마스터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휠마스터 자격증 교육과정, 기능대회 개최, 전문강사 보수교육, 자격검정시험 등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이 단단한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쉬운 일이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일, 직업, 또 하나의 직업군이 자리잡게 된 성과를 응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장애인의 잠재성과 예술성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한 미술 행사가 아산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현예나 기자입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아산시 갤러리 브레아에서 청소년 발달장애인 30명과 장애인 생활문화 활성화 미술 행사의 미술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학습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장애인 미술의 잠재성과 예술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의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톨페인팅 24작품, 냅킨아트 25작품 등 다양한 미술활동 프로그램 그리기 및 만들기와 작품 전시회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충남협회 사무총장 정혜용, 시각장애인회장 김영돈, 좋은이웃 김소당 회장, 박경기 아산시장이 참석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올 한 해 장애인 체육활동을 돌아보는 2022 순천시 장애인 체육예방 행사가 열렸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일 아모르 웨딩 컨벤션에서 올 한 해 장애인 체육활동을 돌아보는 2022 순천시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광규 순천시장, 순천시 장애인체육선수들,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선수에게 공로패와 우수선수장을 수여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면서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3개 시군 체육대회 하며 그리고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대회 출전 17개를 지원하는데 6개를 참가하였고요. 11개에서 6개를 순천시 관내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순천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 모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체육회는 2022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종합 2위에 오르고 2022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인 순천시에서 했던 제30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3관왕을 하게 돼서 더욱더 기쁨이 두 배로 넘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26년 동안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장애인들에게 전수도 해주고 또 지도도 해주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과 목표입니다. 순천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스포츠를 더 알리고 장애인 체육인들의 운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라 밝혀 내년에도 이어질 순천시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복시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시설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제4회 홈리스 미술관전이 개최됐습니다. 현장에 정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시설 노숙인의 정서적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치유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제4회 홈리스 미술관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13명의 시설 노숙인 작가가 참여해 66점의 미술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참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좀 어렵고 답답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미술 강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미술은 마술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를 두고 1년을 담아봤는데요. 본인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다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홈리스 미술관은 보건복지부 노숙인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으며 노숙인이 자신의 내면을 반추하고 이를 미술로 승화시키는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노숙인 작가님들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런 프로그램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또는 약간 그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숙인들이 미술을 통해 심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 의지를 다져 건강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순천시와 노숙인 재활시설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마무리되고 새롭고 희망찬 새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눈물의 삭발과 지하철 시위가 이어지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했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비극적 소식이 잇따르며 부족한 지원체계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년 만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의정서가 비준되며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이들이 다시 외면당하거나 아픔을 겪는 일이 없도록 포용과 배려, 나눔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